네. 요즘 그 우리 가서 보니까 TV에 보니까 절에서 수능 학생을 위해서 막 그 어머니들 기도를 하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 모습도 기도드리는 모습도 비슷해. 이게 거기가 아니 교회가 절인지 절이 교회인지 구분을 못하겠다고 내가 그걸 보고 야 어쩌면 그렇게 참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의도와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는 뜻을 모른다면 그거 뭐 알아 말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뜻을 모른다는 것은 각기 자기 자의적인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취향이 맞는 것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간 배운 기도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있다면 아 지금 뭐 아버지요 그냥 부를 텐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현재 거주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거주지라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참빛이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어두움인데 세상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흑암의 세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1장서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 요한복음 1장은 그 창조 이 창조 여섯째 날 창조까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빛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은 세상 물질의 창조로 비유해서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뭐 하나님은 거룩한데 현재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냐면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달라는 것인데 현재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 중에 빠져서 이 뭐냐면 이 하나님에 떠나 죄 중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그건 왜냐면 이 모세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을 했죠. 이 불순종을 함으로 출애굽 때 불순종을 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에 내셨는데 만약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진멸을 시킨다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사단의 괴계로부터 영원히 세상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뭐냐면 그것은 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린 일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이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이 거룩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땅에 떨어지게 했다는 것을 이제 그 암시하는 얘기예요. 즉 그때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너희가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 뭐 임하였고 이루어질 것이란 이 고백의 내용인데 이 주기도문은 뭐라고 하시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를 다 담고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늘의 하늘에 이른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영원을 구원코자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원래 세웠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자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대로 실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건 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임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주기도문 이전에는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예,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이게 바로 이런 이 주기도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연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 먹을 양식이 저기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어떤 얘기가? 생명의 양식을 달라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이 우리 매일 먹는 양식이 달라는 것을 이제 늘 우리는 해석해 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답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 아니 금방 하나님께서 금방 일용할 너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놓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답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 정확한대로 맨날 모여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과 반하는 일에서 누가 전에 기도 그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뜻을 구한다는 게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예, 세상 것을 구하고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 나라 내가 언제 이 세상에 권세자로 세웠느냐 너희가? 내가 이 세상 재판장이냐? 이렇게 뭐 대답을 했어. 그 얘기 뭐냐면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죽어라고 5시간, 6시간 빡세게 물가시도록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우리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 온전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히려 우리는 망령되이 부르면서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들은 대부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한 계획을 다 이미 이 감독관이, 감독이, 시나리오가 다 짜져 있는데, 다
다 짜져 있어서 그 그대로 영화를 제작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배우가 자기 계획을 늦다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겠어요? 각기 자기 주장을 한다면 요즘 하도 세상이 자기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인데 그와 똑같아요. 뭐 산, 이 배가 산 위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장인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법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시큼시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로 돌아가면 나라가 막 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계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는 특히나 세상 사람, 세상 일도 그러한 짓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을 변경시키고 거기다가 다 기도하는데 내 계획을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나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 예, 하나님 계획을 좀 바꿔주세요.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에서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장한테도 그렇게 아저리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실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할 수냐 이거 요것만 딱 떼어 나가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아주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습게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우리는 뭐냐면 이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해 달라 요청도 하죠. 우리 하나님한테 선악을 구별해 달라 요청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선악을 일일이 구별하여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규정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 즉 법에 따른 규정대로 행사를 늘 변함없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헌법 조항이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으니 바뀌자는 거예요. 우리 그런 주장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거.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철저히 망각한, 저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그 모든 것들을 원대한 계획 안에 틀림없이 세워놓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우리들에게 연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즉 예수님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 주기도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을 때 그냥 누가 보고 20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주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의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치신 자니라. 즉 요한복음 6장에서 오명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그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도 그들은 쫓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온 까닭은 뭐라고요? 너희들의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요. 뭐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표적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표적이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말씀하실 때 표적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데 보여주는 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일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능력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그 표적인데,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 중 이 아홉 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이 고백을,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게 단 1명뿐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면, 자,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서 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뭐냐면 우리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있죠?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실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창조 원리와 맞물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 사단의 미혹으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늘에 거룩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이 땅에 떨어졌어. 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살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라는 뭐, 그러니까 거룩히 여겨서 나라에 임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죄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해야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통치해요? 세상은? 예. 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단 세계에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라는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어떤 다툼과 시기, 미움, 이런 것 뜻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소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소원하면서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런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러니, 뜻이 뭐냐? 그 하늘에서 뜻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제, 하늘은 이 죄 지지 않는 영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죄 지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이 땅에도 그러한 이 하늘나라와 같이 많은 영혼들이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이게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문제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이 바닥 뒤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되 너희는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귀귀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이 기도문에 이게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양식이 양식이라는 거 뭐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모세 때 그 만나를 비유하는 거, 만나 하루 양식을 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늘에서 준,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떡이니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고는 하나도 이 영생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일용할 양식을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었고 입어야 될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세상의 양식을 구해달라,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양식, 즉,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사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우리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병근 집사님이 정태훈 집사님이 죄 지은 것을 김경훈 집사님 사해 준것 같이? 자, 한번 해보세요. 사해 준 것 같이, 그런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내 죄도 사해 달라는 걸로 읽을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것 같이, 예, 내 죄도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줬으니 나를 좀 사해달라 이렇게 하는 얘기 이렇게 들려요 이게? 자,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을 낭독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잘 넘어갔죠. 네,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이게 그냥 우리가 죄 있으니까 죄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것은 지금 큰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용서를 하여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누구 죄를 사해 준다. 세상의 죄는 예를 들어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면 그 죄 사함을 그 이제 형량을 채우는 것이지 죄 근본 자체는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이 감옥에 가면 호적엔 빨간 줄 그냥 감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자, 그렇게 이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줄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앞뒤가 바뀌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이것을 이 문장은 앞과 뒤를 바꿔놓으면 우리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지은 자를 사해줘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주기도문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아, 이건 문맥이 바뀌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봐요. 14절에서 15절. 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자, 이 문맥을 보면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니라니와, 너희 사람을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니. 이게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얘기로 이제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바로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문장도 주기도문과 똑같습니다. 이 우리 당연한 해석같이 느껴집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사주신 것은 헬라어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사해준 것, 우리 죄를 사해준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여기는 성경은 우리의 이렇게 문맥상으로 그냥 보이는데 이것은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니까 과거 완료형, 과거 완료형 이미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십니까? 예언을 통해서. 예, 과거에 사해졌다 이 말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우리끼리 지은 죄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랑 이 얘기인데 그러므로 사람이 사해주는 것은 현재이고 현재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지만 영 맞지 않는 해석이래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는 우리가 사람들까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 무언가 좀 바뀐 듯해요. 자, 마태복음 이 6장 24절 15절 말씀과 같이 주기도문 내용을 확증시켜 주시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뭡니까? 이게 뭐냐면 빚진 것은 이제 어떤 주인한테 어떤 하인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 빚졌는데 그걸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라고? 내 모든 소유, 내 부인까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뭐죠? 예, 갚겠나이다. 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갚을 길이 없어요. 못 갚을 이것을 이 주인이, 왜냐면 내가 부리는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 그렇게 당연히 못 갚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데, 이제, 그걸 이제 탕감해져갖고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됐죠. 자유의 몸이 됐는데, 그가 또 그한테 빌린, 이, 100 데나리온을 꿔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는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라면, 데나리온은 1000원짜리에요. 비유로적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빚진 자, 이게 1데나리온이라면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돼. 저기 100데나리온이면 그러면 그것은 웬만하면 갚을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 사람이 노력하면 3석달치 월급 해서 갚을 수 있잖아. 그런데 1만 달러는 갚을 수가 없어요. 한 1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 이 천분의 1이니까 이 이제 뭐 한 1조 이렇게 나가죠. 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100달러한테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고서 그를 송사해서 감옥에 가두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이, 어찌하여 너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주인한테 일러 바쳤어. 아니, 저기,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이, 저기,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인이? 내가 형제에게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자, 이 얘기를 잘 들어.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곱 번 하면 되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7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했는데 이것은 무한정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왜 용서를 무한정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어떻게 비유하느냐? 즉, 형제가 지은 모든 죄를 이유여할 만큼 불문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는 다 1만 달란트, 즉 갚을 수 없는 것은 빚진 자이고 형제의 빚이 100데나리온은 빚진 것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하여도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의 빚진 것을 상담해 준 것은 너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 뭐 갚을 수 없는 빚이 뭐예요? 생명이잖아.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줬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우리 주변에 같이 원수를 지고 이렇게 이 서로 그렇게 한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100데나리온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돈의 환산 가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상대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갚을 걸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의 죄 속에 헤매는 온갖 고통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1만 달란트. 자, 세상 사람들이 빚은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에 이거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느냐 물어보는 모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린 그러면 1만 달란트 지금 탕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앞에 나오면 탕감 받은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탕감을 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된 몸에서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형제의 용서는 탕감 받기 전의 일인가요? 후의 일인가요? 후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는 이미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고 이 지금 형제 일은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 뭐냐면 빚이 탕감을 받은 것은 형제와의 빚 이전에 이미 빚을 다 탕감받았으므로 빚이 없는 상태로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의 100데나리온 빚은 탕감치 않으니까 주인이 다시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를 돌려받겠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빚 탕감을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취소시킨다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용서가 된 사실을 사암받은 것을 취소해서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같은 맥락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심령으로가 아닌 내 영으로 외한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했기에 다시 사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너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지만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내 빚이 청산된 용서된 것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내 빚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그래서 죄사함이 취소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과실 너무 많아요. 다 실수를 하고 다 이 과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럼 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밥을 다 주셨어요. 주시면서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그 제3의 은혜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의 죄짐들을 사해준 것과 조리제 생활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래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소멸되지 않도록 치하되지 않도록 하나님 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가 사함받은 건 과거이고 현재의 용서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이었어요. 이때 얘기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지기 이전이었어요. 이전인데도 그러면 앞으로 이전인데도 왜 이런 말씀 이런 기도를 알려주었을까?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듣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자들에게 다 이루어질 일이고 현재 모두에게 우리는 이루어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을 당장 받았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일단 그것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누가복음서는 용서하오니로 쓰여 있어요. 즉 제3의 상태로는 유지토록 해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빌립보서 1장 9절에 뭐래요? 내가 기도하느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 얘기예요. 뭐라고요? 너희 사랑은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없기를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게 귀한 기도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면? 다투고 그 영혼을 용서할 줄 몰라. 그러면 취소시킨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이게 이 핵심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주기도문이 성경을 전체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들이대라. 이거는 뭐냐면 내 영혼이 죽을까봐 그것이 내 영혼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생각해서. 왜? 예수님은요? 뭐냐면 그것은 이 우리가 다칠까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넘어질까가 염려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돼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오해를 위해서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심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누가 그랬나, 믿음이 상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함해 준 것은 아주 확실하게 주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위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냐면 그 제사함 자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의 어떤 그 이 하나님 나라 끝날까지 보존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러한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다시 제사함 받은 것이 이 회복된 것이 다시 제중에 빠질까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뭐냐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이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을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못한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나다. 이거를 날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그 뭐 저기 그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가면 이제 발 씻음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섬긴다는 자세로 발을 씻어요. 거기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제 섬기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섬김의 의미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을 발을 씻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제자들한테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해야 돼요. 이왕이면 목욕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면 왜 그것들아 목욕한 자라고 얘기했을까? 이미 원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할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얘기하는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건 뭐냐면 서로의 죄에 이 얽힌 죄를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 발을 내가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발을 씻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웃사랑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이 뭐예요? 죄 씻음 받는 거예요.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거. 한마디로 얘기해줘. 그리고 이웃사람은 뭐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신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이 완성된 것이요. 주기도문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나누어 그 뜻을 알고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주기도문은 제가 이제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뭐냐면은 이 주기도문을 쉽게 이해를 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순히 이 주기도문을 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시고 그 뜻에 대한 풀이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알아듣질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이 평이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아예 듣지 못하게 또 막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